안녕하십니까. 인스티비에서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무료 강의는 치트키를 가지고 우리 자동차 보험을 빠르게 총정리해봄으로써 수험생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이해하고 치트키를 100%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승기 빼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면서 빠르게 진도를 나가 볼 것이니까 녹음을 하여 차량에서 듣는 등본 강의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기본기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본 강의 내용이 이해가 안갈수 있으니 먼저 기본 강의 및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공부해 주시길 바라며 모의고사까지 이어지는 정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은 약관은 우리 신체손해사정사에서 대인배상원 보통 약관은 대인원, 대인투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가 있고 우리가 특별 약관으로 타차 운전특약이 있죠. 타차 운전특약 안에는 다시 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피해자 내지는 어떤 피보험자가 이렇게 어떤 담보에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판단 이 네모칸 하나가 판단 요소거든요. 이 판단 요소를 다 만족을 하면 다 만족을 하면은 보상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만족을 못 하면 여기 네모칸을 하나라도 만족을 못 하면은 보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인배상원을 먼저 보시면 대인배상원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쓰시오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피보험자가 즉이 사람들이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특히 대인배상원은 이제 자배법상이죠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보상을 하는 거죠. 다만 면책사유가 없어야 된다. 즉 고의라는 면책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는 피보험자부터 나와 있지만 대인배상이나 대인 대인배상 원이나 대인배상 2는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이지 않습니까? 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는 걸 전제로 해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대인원은 자배법, 대인배상 투는 자배법 또는 민법이죠. 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선적으로 선행해야지만 보상책임 그 보상책임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배책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법배책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법배책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배법이라는 법배책을 살펴보다 보면은 살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고와 사고와 타인이 검토가 됩니다. 그렇죠? 이 운행자 책임 자배법 3조 운행자 책임을 검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고와 타인이 검토가 돼요. 그래서 사고와 타인법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우리가 법회책에서 판단하게 되고 그 법회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약관상 보상 책임이 되겠죠 피보험자가 되는지 내지는 면책 사유는 없는지 내지는 연령이나 범위 특약에 위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인 배상 원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따지기 따지기 위한 첫 번째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자배법 3조를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무는 이전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 되겠죠.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고 그 다음은 다만부터는 우리가 면책 요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분석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려면 자기를 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 운행해야 되죠. 그리고 운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 까지를 우리가 운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편의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운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운행으로 사고 나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위한다는 것, 자동차 운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이런 보상 요건이 충족이 된 다음에 된 다음에 면책 요건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 요건이 충족이 안 됐는데 바로 면책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보상 요건이 먼저 충족이 됐는지 확인하고 충족이 안 됐으면은 뒤에를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충족이 다 됐다. 그 그러면 면책 요건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면책 요건은 크게. 승객이냐 아니냐로 나눠져 있죠 승객의 경우에는 고의나 자살의 기로 사망이나 부상한 경우 이때는. 운행자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이죠 승객이 아닌 자는 뭡니까 삼면책 요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의 과실이 있으며, 그렇죠? 세 번째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삼 면책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증명합니까? 운행자가 증명하는 거죠. 운행자가 다시 면책 요건이 아, 아니, 보상 요건 보상 요건이 다 만족이 되면은 그대서 면책 요건을 따지게 돼서. 면책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운행자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보상요건을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자, 자기를 위한 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것은 운행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운행이익은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무상으로 차를 빌려주는 경우처럼 정신적 만족감까지 포함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운행 지배는 뭡니까? 운행 지배가 가능하거나 집에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를 말한다. 배웠습니다. 자, 자동차 자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으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종 건설기계를 말한다. 그쵸? 그렇죠? 자 운행은 어떻습니까? 운행의 정의 보시면.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른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까지 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고 자동차를 운행해 그 사람, 운행한 사람, 이 사람을 운행자로 하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수업 시간 때몇 가지 운행자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 복습을 하는 거니까 회상을 해 보십시오. 보유자는 운행자다 그랬습니다. 무단 절취 운전자는 보유자는 아니지만 운행자이다. 명의 대여자는 운행자로 추정된다. 공부했었고요. 명의 잔존자는 양도가 성립되었다면 운행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취급업자는 운행 지배가 있으므로 운행자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운행자비 범위 편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운행으로 사고 나야 되죠. 운행으로. 자, 운행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다른 사람이 이제 사망하거나 다쳐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드러놨습니다. 운전자 운전 보조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면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가족은 타인이다 또 무상 동승자도 타인이다 그리고 대리운전 의뢰자는 대리운전을 의뢰한 사람 의뢰한 사람은 운행자이나 운행자이나. 대리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인이다, 그랬습니다.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죠. 차 외인의 제 3자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의뢰한 아 대리 운전자, 대리 운전을 의뢰한 그 의뢰자는 제 3자에 대한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대리 운전 업자나 대리 운전 기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타인이 된다. 그래서 취급업자 보험에서 대인 처리를, 대인 보상 처리를 받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 배웠었죠. 빌린 사람 임차인. 임차인은 보유자로서 운행자이다. 그러나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상 요건을 다 검토를 해 봤더니 다 만족을 합니다 다 만족을 하면 이제 면책 요건을 검토하게 되죠 이때는 승객이냐 아니냐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승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승객이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차에 지금 운행자죠 내가 지금 운행자라면 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승객이죠. 승객이나 기본적으로 승객이나 차량 외부에 있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승객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승객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그리고 차량 밖에 있었다면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승객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행자 책임 자배법 삼조 운행자 책임을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대인배상원의. 보상요건 중에서 사고. 타인 법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돼서 요세 가지를 법 배책이다 말씀드렸죠 법 배책이다 그래서 법 배책이 통계가 통과가 되면은 약보 책을 검토하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약보 책을. 어, 보시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 이제 법 배책을 본 거죠 법 배책을 본 거고 실무적으로는 약보 책을 검토할 때는 특약부터 먼저 검토합니다 특약 즉 뭐냐 특약 이걸 말하는 거죠 연령 특약 범위 특약 요 특약을 먼저 검토합니다 먼저 검토하는데. 저희는 지금 약관을 공부하고 있고 약관 편제 순서상 대인배상원의 피보험자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서 피보험자부터 여기 첫 번째 네모칸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인배상원의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 플러스 자동차 보유자가 들어가 있다.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기... 기친, 승, 사, 운이 보유자입니다. 보유자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혹시 모르는 어떤,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험약관에는 있다랬죠. 기친, 승, 사, 운과 자동차 보유자가 있다. 대인배상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요. 자, 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냐? 기본적으로 소유자, 그 다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운행자. 이렇게 두 명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뭐 여러분들 아실 거고, 사용할 권리가 있는 운행자. 운행자는 뭐 해준 말?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예, 준 말이죠. 그래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죠. 그래서 대표 선수가 이두 번째 보유자의 대표 선수는 우리가 임차인, 빌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피보험자 중요하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김영 피보험자. 김영 피보험자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 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은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자, 두 번째,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당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친족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 그래서 그래서 사후적 승낙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부부한정특약을 드러났어요. 제 차를 부부한정특약을 드러났을 때 배우자가 꼭 나한테 승낙을 받아야지만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승낙을 요건으로 김영피 보험자인 저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냥 친족피 보험자의 요건만 맞으면은 내 차를 운행을 해도 되는 것이죠. 당연히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승하고 있는 여기 친족피 보험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승하고 있는 친족은 친족 피보험자가 아니다. 까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잘 기억을 좀 더듬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승낙 피보험자 보겠습니다.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묵시적, 포괄적, 사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승낙받은 자로부터, 즉, 누굽니까? 승낙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로부터 승낙 받은 자는 승낙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 이거 공부했었습니다 다만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될 수 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다 교재 보시면 나오니까 지금은 총 정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것은 교재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그렇죠. 자 운전 피보험자 보겠습니다. 다른 피보험자, 기명, 친족, 승낙, 사용 피보험자를 말하겠죠.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운전보조자를 포함하겠죠. 를 말한다. 운전업에 종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배법상 운전자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다만, 김영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렌트카 제3자 운전금지약정 등을 말하는 거죠. 다시, 김영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웠죠. 따라서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상을 할수 있다.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체 지금 배웠고 배상 책임의 주체가 피보험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타인 지금 자배법 3조 방금 전에 배웠고 마지막에 면책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대인 배상 원의 면책사유는 고의밖에 없습니다. 고의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원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대인배상원 다셨고 <laughs> 대인배상 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배상토를 보시면 김영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친, 승사, 운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의 취급업자가 빠진다. 여기서 취급업자는 자동차 취급업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동차 취급업자 할때 자동차 취급업자 할때 판례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판례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대행 및 관리를 위한 직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자동차와 시동 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자동차 보유자 즉 의뢰자죠.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지배는 떠난 것으로 보았다. 이런 내용 공부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약관에서 자동차 취급업자는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동차 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구비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탑승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거하지 않는 이 자동차 취급업에 열거하지 않은.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판례에서처럼, 판례에서처럼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직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였고, 두 번째, 이용객으로 하여금 자동차와 시동 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급업자로 본다. 즉, 추정하는 것처럼 자동차 취급업자와 어떤 결론, 결론, 효과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자그 다음 사고 보시면 이 사고는 우리가 조금 유대인 배상 원하고 조금 다르죠 왜 그러냐면 대인 배상 투는 기본적으로 자배법뿐 아니라 민법의 영향도 받거든요 민법 그렇기 때문에 말이 조금 다릅니다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사고가 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타인이죠 다른 사람도 살짝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대인배상원은 운행자나 운전자를 제외한 자가 기본적으로 타인이 되는데 우선 민법이 있죠 민법이 있으니까 플러스 이 사람들을 왜 플러스 더 있다는 얘기죠 요 치트키에서 플러스는 앞에 것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요 표를 만든 겁니다 플러스 뭐가 더 있냐 불법행위 당사자를 제외한 자 왜요 민법 때문에 요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들어있다. 그래서, 법률상, 대인배상 1에서는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인 거고, 대인배상 2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인 거죠. 왜? 자배법 뿐 아니라 민법도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민법을 보시면 우리가 크게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750조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와, 그 다음 756조 사용자 책임까지 좀 공부를 하고 있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나아가서 자동차 취급업자 문제에서 혹시 써먹을 수 있는 민법 제757조 도급인 책임까지 어세개 정도만 우리가 공부를 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 757조 도급인 책임을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보험에서는 우리 민법을 거의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기본적으로 시험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750조, 756조 나아가서 757조까지 좀 기억을 해두자, 조문 정도만 기억을 해주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면책사유 보겠습니다. 대인배상투 면책사유 보겠습니다. 대인배상투 면책사유는 크게 일정한 상황일 때 면책이 되는 경우와 일정한 인적관계일 때 면책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일정한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를 보시면 고 전, 지, 헷, 영, 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서 보면, 고는 하나 써 있지만 투고라 그랬습니다. 대인배상 1은 원고, 대인배상 2는 투고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고는 뭐냐? 보험계약자 또는 김영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뭐가, 무슨 특징이 있었냐? 피해자 직접 청구권도 안 된다 했고, 피보험자 개별 적용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고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는 김영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고에서는, 두 번째 고에서는, 당연히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인정되겠죠.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인정되겠죠. 그런 내용이 있었다. 세 번째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핵, 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영, 영은 유사 운송을 얘기하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가 두개 있었죠. 첫 번째, 계약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그러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첫 번째 예외가 있었고, 두 번째 예외는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직장과 자택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상 실시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탑승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죠 또한 가지 승용차 함께 타기는 동승자 감액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 기억해 두시자 했습니다 개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시 피보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 대인배상 2 일정한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일정한 인적 관계일 때또 면책사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편의상 이 면책 조항을 이 면책 조항을 가족 면책 조항이다, 가족 면책 사유다 보통 이렇게 부르죠 편의상 이렇게 부릅니다. 자두 번째 피용자 제외 면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 요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 동료재의 면책도 있었죠. 피보험 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용자 재해 면책과 동료 재해 면책을 합쳐서 합쳐서. 산재 면책 조항이다 산재 면책 조항이다 이렇게 편의상 불렀죠. 그래서 대인배상 투 면책 조항에는 면책 조항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고, 전, 지, 핵, 영, 개, 시, 가, 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기 신체 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신체 사고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신체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기 신체 사고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약관상 보상 책임만 검토하면 되는 거죠. 검토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관상 보상 책임을 검토할 때 특약을 먼저 검토하는 거지만 우리 자동차 범 약관 편제 순서상 특약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선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부터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 사고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쓰시오라고 나오면 이 네모 칸을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내지는 운행 중에 탑승하고 있을 때 탑승하고 있을 때 물체와 충돌 뭐 화재 추락 이런 것들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서. 나... 났을 때 보상을 한다. 다만, 연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요 치트키의 요 가운데 부분은 뭐냐면,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차 상에는 이런 법배책이 없단 말이에요. 법배책. 대인처럼 법배책.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빌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빗기 때문에, 비어 비어 벼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어, 내용을 좀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피보험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좌동이라고 한 거는, 좌동이라고 한건당연히 여기랑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와 동일하고, 즉, 취급업자가 빠지는 것도 동일하겠죠. 동일하고, 그, 즉, 기친, 승사운, 그,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삼성 화재 약관에서는 도난 시 운전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삼성화재 약관에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도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사고를 보시면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 보험이기 때문에, 상해 보험이기 때문에 사고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행으로 첫 번째 운행으로 즉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가 나야 됩니다. 이 운행으로는 여기랑 똑같은 얘기죠. 자배법에서 공부했던 운행으로 말미암마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고 자기 신체 사고의 상해 보험적 특징 때문에 이두 번째 경우가 있는 거죠. 즉 뭡니까?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중에서, 숙에서 다음의 사고, 이런 다음의 사고 중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죠. 탑승 중인 경우라면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폭발,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이렇게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까지 해서 이렇게.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사고를 사고에 대한 부분을 요 사고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면책 사유. 그럼 면책 사유를 먼저 보시면 좌측 1에서 좌측 1이란 건요 대인배상 2의요 1번을 얘기하는 거죠. 1에서 개가 없대요. 즉고전지핵 영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개가 없고, 그다음 태홍해 이게 뭡니까? 요 지진,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을 보상하지 않는데 상해보험인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을 보상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고가 좌측 일이라면 고가 있겠죠. 고이 고가 대인배상 투하고는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투고긴 투고인데 다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고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첫 번째 고가 있었고, 두 번째 고는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다음. <laughs> 자, 여기 이 부분을 공부해 볼 건데요. 지급보험금 산정 방법입니다. 지급보험금. <laughs> 기본적으로 자기진체 사고는 실제 손해액, 실제 손해액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산식은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손해액은 지급 기준과 지급 기준과 소송 시 판결 금액으로서 과실 상계 및 보상 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실제 손해액은 중요합니다. 실제 손해액은 지급 기준 또는 소송 시 판결 금액으로서 과실 상계 및 보상 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그런 내용 공부했었습니다. 비용. 비용은 두 가지인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인 배상 원과 대인 배상 2에는 비용이 네 개가 있었죠. 네 개가 어떤 비용이 있었습니까? 손해방지 경감 비용 긴급조치 비용 권리보존 행사 비용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기 신체사고나 무보험차 상인은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방지 경감 비용 권리보존 행사 비용이 있었다 자 공제액은 공제액을 빼주겠는데 자기 신체사고에서 공제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원 정부 보장 사업 포함해서 대인 배상 원, 그다음 대인 배상 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상 받은이 아니라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다음 무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또 공제합니다. 세 번째. 배상 의무자, 배상 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받은.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재보험금이 과연 제3자에 포함될 거냐, 안될 거냐, 라는 논란이 일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재보험금은 공제하지 않은 걸로, 아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공부를 하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해 보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번째 지급 기준이 있는 거죠. 즉,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즉, 단독 사고나 자기 과실 100% 사고에서는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급하느냐?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부상은 치료비만 지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고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 등급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성형수술비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무보험차 상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보험차 상해.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로 사고를 당하여서 상해를 입고 배상 의무자가 <laughs>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서 보면, 은 자, 무보험 차상의 피보험자를 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김영 피보험자가 되겠죠. 김영 피보험자가 될 것입니다. 김영 피가 되고, 그 다음, 또는 배우자가 되겠죠. 김영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될 것이고, 그 부모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김영피보험자, 나를 기준으로 부모, 나를 기준으로 자녀가 되지만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도 부모하고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기준으로 부모가 되니까 시부모 장인장인, 장인장모, 시부모 장인장모도 무보험자상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 배우자를 기준으로 자녀니까 우리가 개자녀, 우리가 재혼한 경우에 개자녀도 무보험자 무보험차 상해 상해의 피보험자가 된다. 누구 기준? 내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배우자의 자녀인 개자녀도 무보험차 상해의 피보험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된다고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보험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운전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는 탑승 중에 해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급업자는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럼 무보험 자동차는 도대체 뭐냐? 무보험 자동차 중요하죠. 무보험 자동차는 뭐냐?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다음이란 건이네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네 가지가 만족이 되면 이제 무보험 자동차가 되는 거죠. 네 가지가 만족되면 첫 번째는 대인배상 2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2가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2가 있긴 있어, 있는데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서 결국 면책된 경우. 누가? 가해자. 즉, 배상 의무자 쪽에서, 배상 의무자 쪽에서 그 보험에서 면책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배상 의무자 쪽의 보험에서 면책된 경우. 그리고 뭡니까?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2가 적용되는 자동차. 그래서 한도가 낮은, 이 e 보험보다 한도가 낮은 자동차. 그다음 피보험 자동차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보유불명 자동차.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가 되죠. 즉 개인형 이동 장치에 의하여 어, 사고를 당했다. 근데 도망갔다. 보유불명이다. 도주했다. 뺑소니했다. 그러면은 무보험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자 면책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동이라고 하는 거는 좌동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단 얘기죠. 즉 여기랑 똑같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전지핵영개시 이렇게 아 개는 없습니다. 상해 보험이기 때문에 고 전 지핵 영시가 여기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대로 있고 태풍, 홍수, 해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보상을 했지만 보험 차상에서는 면책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 즉 고전 지핵 영시 말고 하나가 더 있다. 다른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유상 운송을 하면은 어, 또안 된다. 그래서 무보험자 상인은무보자 상해는 피보험 자동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피보험 자동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아, 피보험 자동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거죠. 다른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이두 번째 두 번째에서는 반복적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상운송에서는 유상운송에서는 반복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무상에서의 유상운송은 반복적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스, 무상에서 무범차 상해에서 고의 면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의 면책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씩 보면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고는 상해가 보험금 받을자의 고의로 생긴 때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가 고가 두 번째 고세 번째 고는 자기 신체 사고와 똑같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인배상원 원고 대인배상 투 투고 자기 신체 사고 투고 <laughs> 하지만 여기 고와 여기 고는 투고지만 내용이 다르다 말씀드렸고 무보험차 상인는 쓰리고 쓰리고 첫 번째 고는 보험 계약자의 고의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신체 사고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두 번째 면책 사유는. 배상 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이제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배상 의무자는 누구냐?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을 배상 의무자다. 즉, 쉽게 얘기해서 가해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상 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됩니다.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만약에 배상 의무자다. 그러면 무보험차 상해가 면책된다. 이런 얘기죠. 자두 번째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다른 피용자 즉 동료죠. 이런 사람들이 배상 의무자 즉 가해자라면은 무보험차 상해는 면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급 보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무상에서는 지급 기준, 즉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이다. 그래서 지급 기준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즉, 대인 배상 원, 대인 배상 투, 자기 신체 사고처럼 소송 판결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안 있는다 했어요.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손해는 손해는 이 무상에서 보상을 하되 보상을 하되 자배법 제삼주에서 정하는 금액,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인 배상 원 한도 금액이죠. 자배법 제삼주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런 내용도 여기서 있었습니다. 지급보험 공부할 때 있었어요. 자 그다음 비용 비용은 비용은 자기 신체 사고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손해방지 경감비용 그다음에 권리보전 행사 비용이 있다 말씀드렸고 공제액은. 대인배상원 즉 뭡니까. 배상의무자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원 내지는 상대방 차량의 대인배상원 내지는 내 차의 대인배상원 어쨌든. 대인배상 원과 대인배상 투의 보상을 받은. 지급을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될수 있는 금액입니다. 받은이 아니라 될수 있는 금액 대인배상 원이나 대인배상 투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공제합니다. 그다음. 제3자의 제 3자에게 받은 금액도 공제가 됩니다. 제 3자에게 받은 금액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 배상 의무자에게 받은 금액도 공제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는 배상 의무자 외의 배상 의무자 외의 제 3자에게 받은 것만 공제하는데 무범처상에서는 배상 배상 의무자에게 받은 것도 공제하고 제 3자에게 받은 것도 공제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원투는 대인배상 원투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제 3자에게 받은거나 배상 의무자 받은 거는 받은 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물론 제 3자의 제 3자의 산재보험금 포함됩니다. 무보험차상에서는제 3자의 산재보험금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인원 한도로 보상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인원 한도로 보상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 보통약관 보통약관의 네 가지 기본되는 담보에 대해서 한번 쭉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자세한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세한 공부는 기본서하고 기본 강의를 봐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특히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차운전특약 보겠습니다. 타차운전특약. 기본적으로 타차운전특약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약에 의하여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보지 않습니다. 즉, 뭡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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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연령이든 범위든 이 특약에 위반하면 타차 운전 특약의 피보험자를 보지 않겠다 누가 누구를 배우자를 그쵸자 사고 보시면 이 사고를 보시면 타차 운전 사고는 어떤 사고가 되냐 <laughs>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인데 주정차는 제외됩니다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써 손해를 입은 때 그때 보상합니다. 뭐를? 대인배상 투를 그리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뭘로 보상합니까?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투 자기 신체 사고에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면 다른 자동차 과연 다른 자동차는 뭐냐 다른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자동차의 정의를 보시면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즉 종이랑 차종을 뭘로 볼 것이냐 승용자동차. 다인승 1종 2종 승용자동차. 경 3종 승합자동차. 초소형 경 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다 동일한 자동차로. 본다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즉 교체한 경우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 대체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포함해 줍니다. 여기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 여기 네목 안에 내용은 뭐냐면 타차 운전 특약의 특징적인 걸좀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 다른 자동차, 그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다쳤다. 그러면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해 준다. 대인배상 2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럼 다른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초과액만 지급한다. 이런 내용 공부했었습니다. 자 면책사회 보겠습니다. 플러스라고 한 거는 요 내용 지금 요+ 요 내용 요 내용 요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즉이 플러스라고 한 거는 앞에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플러스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터 끌고 왔던 이거 고전지의 연계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상의 모든 면책 사유를 포함하고 포함하고 뭐가 더 있느냐?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즉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피보험자가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 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상운송. 유상운송이 마찬가지로 무보험차 상해에서도 두 개가 있었지만 타차운전에서도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유상운송은 대인배상 2부터 끌고 왔던 이 유상운송. 이 유상운송이 하나 있는 거고 이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있으니까 이 유상운송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유상운송은 여기 지금 3번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3번의 특징은 뭐냐면 이두 번째 유상운송의 특징은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란 말이 없고 여기서는 말이 없고, 그 다음, 반복적임을 요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법률성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무단운전. 이게 무단운전이 뭐냐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즉, 내가 남의 차를 무단운전했다. 그러면 내 보험에 타차 운전 특약이 안 된다 그,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은 아래 이 아래가 뭐냐면 타차 운전을 지금 운전하고 있는 자가 연령 범위 특약 위반을 하면은 면책하겠다. 이 연령 범위 특약 위반은 운전하는 차의 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전 중인 자의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면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구체적인 차 어렵습니다. 지금 요약해 놓은 거를 쭉좀 빠르게 정리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만으로 지금 시험 준비를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강의와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보시되 마지막에 총정리 하실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빠르게 택기를 얘기하시는 거를 참고하셔라. 이런 의미로 의미의 공부입니다. 자, 그다음 특약 보겠습니다. 자, 크게 특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안정특약이 있고 범위안정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그래서 특약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몇세 이상 내지는 가족으로 부부로 이렇게 한정하는 특약을 말하는데 보험료는 절감되지만 해당 조건을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인 배상 원을 제외한 담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대인 배상 원을 제외한 이러한 담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운전해야만 되는 거죠. 운전 가능 범위 이외자가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이 아닐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그다음에 예외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습니다 설명의 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은 대인배상 투와 자기 신체 사고 무범죄 상해가 살아난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도난당하였을 경우입니다 도난당했을 경우 이때는 대인배상 투와 자기 신체 사고가 살아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무단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 도난의 무단을 포함한다. 고 판례가 얘기를 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동차 취급업자의 사고 자동차 취급업자의 사고 일대에는 또 예외가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김영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이 됐을 때, 이, 지금 이 예외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 예외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어, 약관, 보통 약관, 보통 약관의 그 담보 네 가지 하고, 특별약관 그래서 타차운전특약 타차운전특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용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응용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어떤 사실관계 그 사례에서 사실관계를 이런 표로다가 그려, 그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로다가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빨간 글씨 이 빨간 글씨는 그 자배법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배법상 용어. 그래서 자배법상 운행자, 그다음 운전자, 운전 보조자, 다른 사람. 이렇게 자배법상 용어를 적어 놓은 것이고. 그다음 검은 글씨는 검은 글씨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있는. 그렇 소유자, 보험회사, 뭐 빌린 사람, 운전 중인자, 피해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어죠. 그다음 요 지금 요 조금 작은 글씨 요 글씨는 검은 글씨는 이제 약관상 용어죠 약관상 용어 그래서 기명피보험자 그다음 취급업자 뭐 승낙피보험자 뭐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무단 절취 운전자 취급업자 이렇게 좀 약관상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현실 세계에서는. 보험회 사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내 차를 소유하고 내가 운전하고 다른 사람이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한 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한 줄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빌린 사람도 있을 거고 내지는 소유자와 소유자와 운전 중인자가 다른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운전 중인자는 운전 중인자는 오른쪽에 쓰고 소유자는 왼쪽에 쓰고, 그 다음 중간에 관계된 사람은 가운데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 피해자, 다친 사람은 밑에 쓰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볼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원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대인배상 원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원투의 대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까지 올라가려면, 법배책과 약보책, 이두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 공부를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사람들, 즉, 피보험자.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다 피보험자죠. 이 사람만 빼놓고, 무단운전자, 절충전자만 빼놓고, 나머지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법배책이 없으니까, 당연히 약보책만 검토를 하면 된다. 물론 이 검토하는 것 바로 다 배운 겁니다. 이 위에 있었던 이 내용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려 놓으시고 놓으신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 여기서 좀 체크하실 부분이 이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어 약간상 보상 책임만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어 대상이 안 되고. 어, 큰 문제가 없고 이 밑에 오는 이 피해자 밑에 오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를 적용할지 동승자 감액을 적용할지 내지는 이런 세 번째 경우가 될지 이런 걸좀 판단해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 차 외자 즉 뭡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이 차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 대상이죠. 과실이 있다면, 무과실이면 상관없지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대상이고, 내 차에 동승하고 있는 사람은 동승자 감액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 부배자. 이게 뭐냐면, 중간에 오는 사람들의 부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오는 사람들의 부배자. 그부배자도 물론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 쓰는데, 그 부배자는 대인배상 원투. 즉, 여기 자리는 지금 대인배상 원투 자리잖아요. 대인 배상 원투도 검토해야 되지만 자기 신체 사고나 무보험차 상해도 검토해야 된다. 이걸 써는 거고 승낙 피보험자 뭐냐면 여기 승낙 피보험자 있죠. 원래 승낙 피보험자는 내려오면 안 되죠.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배법 공부할 때 뭐라 했습니까? 기사 딸려서 운전 기사와 함께 임차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있었다고 공부했었죠. 그때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승, 비록 승낙 피보험자지만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임차해서 다쳤다 그러면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요 그래서 승낙 피보험자도 그 경우에서만 요 위치에 있게 돼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사고와 무보험차 상해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행자 운전자 운전 보조자 즉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약보책, 즉, 특약, 피보험자, 면책사유, 면책조항 순으로 자신이나 무상을 검토하면 되는 거고, 타인, 즉,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법배책, 약보책 순으로 대인원투를 검토한다. 물론, 이 사람들은,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자신 무상도 검토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대부분은 법배책, 약보책 순으로 대인배상원투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설명을 좀 길게 해놓는 누가 다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타인성이 쟁점일 수 있으니 타인성을 의심해 의심하고 좀 문제에 집중적으로 풀어봐야 된다. 그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트키 앞면 일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